오직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만약 같은 무기체계를 공유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남의 일인데요.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가 아니라면 자신의 전력을 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당연한 상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상식의 틀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땐 가벼운 소모임처럼 보이지만 K9 클럽은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장고 끝에 K2 흑표 대신 레오파르트2를 선택하면서 악수를 내린 노르웨이마저 대한민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K9 클럽에 참여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단일 자주포 컨소시엄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지나도 전장에서 포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포는 드론과 결합한 초정밀 포격으로 포격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자국의 자주포 운용 노하우나 기술은 최대한 숨기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포병 전력 노출이라는 건 결국 지상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공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말인데요. 통상군 사정보는 타국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최대한 모호하게 다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K9 자주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경이적인 수치 덕분에 오히려 기술과 전력을 숨긴다는 게 무색해져 버린 건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죄다 K9 운용국이니 이제 와서 굳이 운용 노하우 등을 숨겨봐야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삼중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머나먼 유럽에 끝까지 퍼져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방산시장의 신화나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 자주포는 세계 방산시장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모임, 일명 K9 사용자 클럽입니다. 이 국제회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K9 자주포 운영국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나누는 정보 교류의 장인데요. 운영국들은 지형과 사용 환경에 따른 운영 및 유지 보수 노하우,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합니다. 회의 주제가 현존하는 최강의 자주포라는 것만 빼면 흔한 자동차 동호회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K9 클럽은 지난 2022년 4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노르웨이가 먼저 나서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게다가 생산국인 대한민국, 개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 주요 운영국 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 방산업체인 콩스버그와 호주 CBG 시스템즈가 참여하면서 K9 관련 기술 개발과 협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유럽 침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K9이 그만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9 클럽의 영향력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9 클럽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단한 군사적 동맹입니다. 전 세계 어떤 무기체계도 이처럼 발전적인 성향의 컨소시엄을 결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껏해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반면 K9 클럽은 분명 유럽의 일부이지만 나토 소속이 아닌 나라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3 K9 클럽에서도 나토가 입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클럽은 북유럽 국가들의 군사고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명제가 아니라 K9의 체계를 공유하며 군사적 관계성을 다져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나토에서 지정한 최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호주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약한 나라들은 단지 이것만으로도 K9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할 텐데요. EU와 나토를 이어 유럽 내부에서 강력한 국제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름은 K9 클럽이지만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유럽 내 국제동맹을 준비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물론 국제동맹 수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K9
K9 수출 대상국이 늘어날 뿐인데요. K9 클럽을 통해 공유된 운영 정보와 노하우, 천차만별 기상환경에서의 훈련 경험들은 그 자체만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들입니다. 이는 K9의 개량, 수출형 현지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이 컸습니다. 일례로 K9을 도입하기 전 폴란드의 주력이었던 AHS 크라프는 영국 AS-90 포탑을 K9 차체에 올린 자주포인데요. 재미있는 건 AHS 크라프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AHS는 폴란드어로 자주곡사포를 의미하고 크라프는 단단한 등껍질의 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름 그대로 K9 차체를 선택하면서 든든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1997년부터 국산 자주곡사포 개발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양산 단계에서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동제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넓은 평야지대의 교전을 염두에 두고 AS-90의 포탑을 155mm 52구경장으로 개수하여 자국산 UPGNG 무한궤도 플랫폼에 탑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꺼리튜브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155mm 52구경장 주포의 반동제어는 말처럼 뚝딱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UPGNG를 사용한 AHS 크라프 초기 프로토타입도 반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심할 때는 자세 제어는 고사하고 차체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K9 차체를 제안했고 폴란드는 UPGNG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면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성공적이었는데요. 폴란드 군부 내에서는 차체를 바꾸기 전후 차이가 완전히 다른 자주포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감탄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UPGNG 테스트 당시 AHS 크라프는 최대 출력 850마력에 도로 기준 최고 속도가 60km에 불과했고 항속거리도 360km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K9 차체로 변경하면서 기존 52톤이었던 무게가 48톤으로 경량화되었고 그러면서도 최대 출력은 1025마력, 최고 속도는 67km를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400km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도석 가능 심도가 1m에서 1.5m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쌓인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한폴 방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에 물꼬를 튼 것은 물론 차체 플랫폼으로서 K9의 확장성을 확인한 셈이니 상당한 이득이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K9 차체를 이용한 장갑차, 군함전차, 전투공병차 등의 수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K9의 확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수출 버전에서도 K9은 완벽한 현지화 운용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바로 2017년 핀란드가 도입한 K9핀입니다. 핀란드도 K9핀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K9핀의 핀란드 공식 명칭은 K9핀 모쿠리입니다. 이는 슬레지해머라는 뜻인데요. 속된 말로 오한마가 바로 모쿠리입니다. 대대로 냉병기 시절 적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1등 공신이 모쿠리였던 것처럼 K9의 화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K9핀은 영하 30도에서 최고 50도까지 떨어지는 북유럽 핀란드의 극한기후에서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K9핀은 2017년 기준으로 상당히 드문 기술이었던 보조동력장치 APU를 추가 탑재했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핀은 핀란드의 혹한기후를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11월 핀란드가 38대 추가 구매를 결정할 정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K9핀은 엔진 내열기와 각 부품에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 현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안 대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기후 대비 기술은 결국 K9의 또 다른 수출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K9 덕을 톡톡히 본 인도가 최고의 수혜자라고 할 만한데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트입니다. 바지라는 힌두어로 천둥을 뜻하는데요. 여기까지는 K9의 이명이자 수출 명칭인 천둥, 썬더가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바지라는 인도 신화에서 신들의 왕
인드라를 상징하는 무구입니다. 인드라는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내신이자 전쟁의 신이기도 한데요. 인도가 이런 대단한 이름을 K9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험성 평가를 치른 경쟁 모델 중 인도가 제시한 모든 성능 실험을 통과한 자주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뿐이었는데요. K9 바지라티는 인도의 사막과 고산지대를 오가는 극과 극의 환경에서도 모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K9 핀과 마찬가지로 APU를 탑재하면서 고산지대용 방한 패키지를 추가하고 사막 운영을 위한 방진체계와 공기여과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로서는 그야말로 전장을 가리지 않는 전쟁신의 무구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강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확장성에 더해 현지 추가 개량까지 염두에 둔 기술이전 심지어 성능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은 K9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점령한 근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운영국가 간의 정보 교류까지 가능한 국가연합이 존재한다는 건 K9 자주포의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든든한 데이터베이스와 K9 사용국이라는 동맹까지 생기는 마당에 일단 도입만 하면 기존에 쌓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또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또한 K9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인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면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 지점이 있는 형태라 지리적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AS는 물론이고 포탄, 장비 공유 등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루마니아까지 다방면에서 MOU를 맺으면서 K9 자주포 도입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사용자 클럽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국제동맹으로 확대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